You on my mind a lot. Don't need no time watch. I don't know how I got you in my pocket spot. Yeah, that's bae, miss you every day. You like my oxygen. Make it seem like the barging down. Got my heart, no barging in. From the bed to the floor to the couch. Might wake the neighbors up. Break you in, then break you out. In the end, we gon' make a child. Then we gon' hit the show. Part two, we don't need no pause. You miss me, we gon' get tipsy. Don't need a power shot. Copy my steel. Face the fact that ain't no cap, I'm real. Ain't no cap, I'm real. The plastic bars from a copy my steel. Copy my steel. 안녕하세요. 미들라운드의 정성현입니다. 오늘은 너무대 교육편을 찍게 됐고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 선수처럼 헛다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린 영상입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헛다리를 하실 수 있는 아마추어 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헛다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 속도를 붙여라. 세계적인 선수들은 순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붙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도 제낄 수가 있는데 저희 아마추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순간 속도, 이렇게 폭발적인 순간 속도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수비 한번 서주세요. 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속도가 붙었을 때 헛다리를 짚을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경기장이나 이제 시합을 하러 가기 전에 혼자서 속도가 붙었을 때 헛다리를 짚고 탕 칠 수 있는 연습들을 많이 해 두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상대방과 나와 최적의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 최적의 거리를 찾아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수비 한번 서볼게요. 자, 조금 더 불러보죠. 수비는 여기 있는데 내가 한참 뒤에서 치면은 수비가 반응을 하는 거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처럼요. 너무 멀었죠? 자, 두 번째는 너무 가까운 상황입니다. 아이씨, 아니 센 게 아니고 너가. 자, 상대방과 나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 방금 두 가지의 상황을 보셨다시피 상대방과의 저와의 거리가 정말 중요한데 또 너무 가까우면은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다리를 뻗는 거리에 걸리기 때문에 뺏기고요. 또 너무 멀리서 쳤을 때는 상대방이 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과의 나와의 거리 한 2m, 1m 한 반 정도 거리가 사실 제일 최선의 거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거리에서 헛다리를 치고 칠 수 있는 그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헛다리는 한 번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헛다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또 저의 중심 또한 무너질 수 있어요. 또 그러면서 치고 가는 속도가 줄어들 수도 있고 지금 가르쳐드리는 이 강의 영상은 헛다리를 한번 짚고 치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많이 하는 거죠. 그 드리블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고 헛다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또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인기가 왜 먹을 수밖에 없냐, 승규씨 일로 와볼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수비가 무르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선수들이 무르다가 헛다리 하는 순간 한번 멈추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치다가 헛다리 하는 순간 멈추게 됩니다. 멈췄을 때 바로 탕 치고 나가는 거죠. 그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진짜 손흥민 선수를 수백 번 볼 거예요. 영상 분석을 수백 번 하는데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죠. 몸이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축구장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신코치,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어디를 막을 거예요? 자, 안쪽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왜죠? 이유가? 안쪽을 내주게 되면 아무래도 슈팅 각도가 훨씬 넓어지는 건 넓어지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네, 바깥쪽으로 조금 더 유도하는 그런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안쪽으로 제가 쳐보겠습니다. 슈팅 각도가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 선수들은 안쪽을 막고 있지만 안쪽으로 치고 가려는 이 페인팅 동작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고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속도를 붙여서 상대방을 최대한 빠른 스피드로 무르게 한 상태에서 안쪽으로 헛다리를 하는 순간 상대방이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헛다리 개인기가 정말 위협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짧게 헛다리에 대한 강의 영상을 찍어봤는데 그럼 제가 한번 실전에서 풋살, 축구는 아니고 풋살이지만 한번 실전에 상대방을 두고 한번 리얼하게 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뺏기는 거, 뺏기면 왜 뺏겼는지 또 제꼈을 땐 어떻게 제낄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헛다리 강좌 실전 응용편을 한번 찍어봤는데 사실 제가 속도를 붙이고 헛다리를 짚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 맞게 제낀 상황도 있었고 또 이제 상대방 수비수와 저와의 이제 피지컬 차이로 스피드 차이로 제가 제낀 상황도 있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일단 빠른 스피드로 드리블을 치면서 헛다리를 할 수 있는 그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엄청 빠른 선수만 이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한번 해보시고 저처럼 실전에서도 실패하더라도 많이 도전해보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